내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오늘 충북 11개 시군 34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모두 일반 시험실에서 진행되는데요. 오늘 수험장 풍경과 출제 경향을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사장에 들어서는 수험생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고사장을 찾은 선배들도 눈에 띕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차분하게 문제를 풀고 입시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하루 종일 정성껏 응원했습니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별도 분리 조치 없이 세 번째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모두 일반 시험실에서 치러졌습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입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 모처럼 밝고 홀가분한 표정입니다. 초중고 동안 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다 끝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번 수능은 정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교육과정 밖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면서도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개정 교육 과정을 좀 충실히 반영했고요. 그 EBS 연계율을 50%를 좀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좀 체감 연계율이 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은 이달 20일까지 평가원 누리집에서 이의 신청을 받고 다음 달 8일 수험생에게 성적 통지표를 나눠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